안녕하세요. Sou o Mike, atacante do Gwangju. E agora eu e o Aaron juntos nós vamos experimentar este frango. 안녕하세요. 광재 FC 이건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광재 FC 양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광재 FC 미드필더 정호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광재 FC 골키퍼 노희동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교촌 치킨이 새로 나왔다 해서 한번 먹어보려고 하는데요. 이거 교촌 치킨 이름이 뭔가요? 새로 나온 것 같아요. 이게 그 새로 나온 저 뒤에 있는 블랙 시크릿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한번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요? 약간 된장 맛 나면서 허니콤보랑 레드콤보랑 좀 다른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저도 바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산초 가루에 한번. 어때? 산초 가루에 먹어요? 뭔가 처음 먹어보는 맛이에요. 원래 양념 돼 있으면 가루에 잘 안 찍어 먹잖아요. 그냥 뭐 찍어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 맛있는 것 같아요. 형도 한번 찍어 먹어봐요. 어때요? 되게 색다른 것 같아요. 원래 양념이 돼 있으면 잘 안 찍어 먹게 되는데 계속 찍어 먹게 되는 그런 맛인 것 같아요. 아, 이거 가루가 좀 찍어 먹으니까 계속 좀 중독적인 것 같아요. 이거 새로 나온 전복팩이고 사이드 메뉴 같은데 이거 저거 한번 먹어. 이거 뿌려서 먹는 거래. 교촌 트러플 시즈닝. 이거 뿌려서 먹으면 더 맛있을 거. 아, 근데 이거 기본도 맛있는데요. 맛있어? 내가 한번 먹어볼게. 아니 너가 먹어봐야지. 비교해야 돼. 아. 아, 뿌린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네. 뿌린 게? 네. 살짝 치즈 맛도 나면서. 되게 단해. 달달한 어린 애들이 네. 좋아할 것 같아요. 치즈랑 감자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물렁뼈를 다 먹거든요. 물렁뼈 좋아해요? 아, 난 물렁뼈 안 좋아해. 나는 깨끗하게 먹지 않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아, 혹시 소스 이름이 뭐예요? 하바네로 마요 소스. 하바네로. 하바네로. 하바네로 마요 소스. 난 달게. 어때? 이거 청양고추 그런 맛도 좀 있고. 소스 찍어 먹으면 살짝 매콤하면서 약간 달달한 단짠? 어때요? 일단 후라이드라서 뭔가 좀 바삭함이 살아있네. 이 소금이나 뭐 소스에 찍어 먹으면 되게 맛있네. 이 닭다리를 제일 좋아해? 응. 왜? 닭다리 그냥
퍽퍽살이 아닌 걸 저는 좋아하거든요. 만약 여자친구가 있으면 여자친구한테 양보해줘? 하나씩 먹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없어. 저는 그 묵국물을 좋아해요. 묵국물 먹어요? 묵국물을 좋아해? 네, 묵국물 한입 먹어요. 먹을 줄 아는 놈이구나. 여자친구한테 닭다리 두 개 다 양보하거든. 퍽살을 좋아하시는 거 아니고? 아니, 형은 날개를 좋아해. 닭다리를 주기 때문에. 날개는 괜찮죠. 그리고 이제 여자친구 사랑을 받지. 평소에 두 선수는 표정 지키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말해주세요. 너가 이제 말해봐. 네, 저는 한 3주 전에도 그 레드콤보 한번 시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먹고 다음 아니, 남았는데 다음날 이제 냉장고에 넣어놓은 상태에서 다음날 먹었는데도 그래도 맛있더라고. 아 저는 이번에 그 김포전 종이 끝나고 시원하게 이제 맥주랑 같이 먹었습니다. 김포전에 극장골 넣으셨는데. 아 그렇지. 네가 그 말 해줄길 나 원하고 있었어. 네. 그 형 골 보면서 어땠어? 그냥 소름 돋았죠. 아니 그때 기분 어땠어요? 형 기분? 아 뭔가 꿈 같았어 살짝. 그 전에 꿈을 꾸신 건 아니고? 꿈은 안 꿨지. 좋다. 맛있어? 응. 눈을 좀 뜨고 먹어. 두 선수는 그럼 뭐 치킨 메뉴 고를 때 뭐 특정 기준이 따로 있나요? 뭐 일단 저는 뭔가 맨 처음엔 튀기지 않은 걸 좀 선호를 하는데 근데 결국에는 튀긴 걸 교촌치킨 허니콤보를 제일 많이 먹긴 해요. 저는 그날 그냥 딱 땡기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유튜브에다가 리뷰 이런 걸 찾아보고 리뷰가 괜찮다 그러면 한번 시켜보고. 근데 원래 먹던 걸 먹지 자주 막 도전하는 느낌은 아니죠. 없어진 줄 알았지 또 나야 라고 적혀져 있네. 금귤 맛이네. 탄산이네 탄산. 괜찮은데요? 그러니까 콜라 이런 거보다 그냥 이런 거 하나 시켜가지고 다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 탄산 좋아해? 네? 탄산 좋아해? 탄산 이런 거에 치킨에는 무조건 먹어야지. 그래? 응. 내가 볼 땐 이게 제일 맛있는 거 같은데. 그래요? 저 일단 하나만 더 먹어볼게요. 아 맛있네. 응? 맛있어. 제 것도 드실래요? 아니 이거 너 먹어라. 좋아하시는 거 같아가지고. 이 한 입씩 먹어. 떡볶이가 맛있겠다. 매운 거 좋아해? 저요? 저 매운 거 좋아하진 않는데 먹을 수 있어? 네 먹을 수 있어. 맵찔이여가지고 너가 한번 먹어봐. 먼저 한번 먹어봐. 매운지 안 매운지. 이게 떡이 맛있는 데가 진짜 떡볶이가 맛있는 거예요. 오뎅보다. 저는 오뎅 좋아하는데. 맛있어? 맛이 어때? 이게 첫 맛은 다른 그 뭐냐 브랜드랑 똑같은 맛인데 그 뒤로 갈수록 뭔가 알싸한 그런 맛이 좀 뭔가 예, 이것만의 특별한 뭔가가 있는 것 같아. 나 표현을 잘 못한다 살짝. 응? 그냥 한번 먹어볼게. 그냥 하는 거 잘 봐. 네. 어? 와 어때요? 아 다른데 확실히?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달라요? 아 형이 일단 매운 걸 잘 못 먹잖아. 네. 매운 걸 못 먹는데도 뭔가 좀 땡기는 맛? 계속 손이 가게 하는 맛? 살짝 그런 느낌? 아 매운데 계속. 그렇지 그렇지. 사실 매운 걸 못 먹는데도 손이 가네. 맛있다. 저도 오뎅 한번
근데 또 매울 때 또 바로 또 이제 허니콤을 하나 딱 들어주는 거지. 달달 단짠단짠 멸지 멸지 그거지. 저는 묵국물 한 입 더. 무, 무 홍보라서? 어? 치킨을 먹어야지. 아, 이게 제일 괜찮네. 여기 괜찮다. 아, 저도 드시라니까. 다 먹은 거 아니야, 벌써? 아니야, 아니야. 아직 남아있지. 이번에 그 김포전 때 극장골 말고 그 전에 골대 앞에서 헛딩이라고 헛헤딩 어, 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아 사실 그것 때문에 맥주 한 잔 한 거야. 아 그 약간 맥주는 생각 없었는데 그것 때문에 맥주 먹은 거야. 잠 안 올까 봐. 그렇지 그렇지. 아. 근데 그 상황 좀 알려줄 수 있어요? 그만 좀 하면 안 돼? 어? 아니 우리 팬분들이 알고 싶어 하니까. 아 팬분들이? 그럴 수 있지. 아니, 골대 맞고 나왔는데 골대 맞고 나오면 공이 둥그니까 이렇게 흘러나와야 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공이 둥그니까 이렇게 굴러나와야 쪽으로 올 줄 알았다. 그러니까 굴러나와야 되는데 공이 제자리에서 바운드가 되는 거야. 순간 당황을 해가지고 이제 몸까지 우겨넣는데 아 안 닿더라고. 헛띵을 보여줬다. 아, 그렇지. 헛띵을 했다. 형 계속 놀리네. 네, 저희 홈 경기 오시면은 이런 교촌 치킨 쿠폰이나 이런 걸 많이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보러 와주셔서 교촌 치킨 이제 쿠폰도 많이 받아가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전반전에 이벤트 할 때 눈 뜨고 네. 형이나 끼가 많으신 분들이 오시면은 충분히 받아 가실 것 같아요. 그 카메라로 줌 해주는데 거기서 한번 보여주시면 바로 받아 가시는 것 같아요. 저희 이제 홈 경기 두 경기 남았는데 교촌 치킨에서 이렇게 맛있는 치킨 주니까 와서 저희 광주 FC 응원도 해주시고 이렇게 응원하시면서 맛있는 치킨도 받아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와서 많이 응원해주세요. 팬들이 오셔서 응원 많이 해주시면 좋고 그다음에 팬들도 오셔서 응원 재밌게 하시다가 치킨도 같이 받아 드셔서 즐겁게 보내다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